그리고 음식 얘기도 해야죠. 또 아마 인도네시아 음식 하면 많이들 아시는 게 이제 미고랭, 나시고랭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되게 좋아하는 음식이고요. 이제 워낙 관광객이 많다 보니까 이제 서양 음식도 워낙 먹을 데가 많죠. 유명한 셰프들도 많고 셰프들 레스토랑도 많고요. 그리고 이제 물론 가격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는 싸지만 정말 고급 레스토랑은 뭐 그렇게 싸지도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커피 얘기도 해야죠. 뭐 인도네시아 커피 워낙 유명한 거 다 아시죠? 네, 근데 인도네시아 커피도 종류가 정말 다양한데 발리는 또 발리니즈 커피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어떻게 마시냐면 굉장히 거칠게 빻아서 그거를 이제 뜨거운 물을 이제 타서 마시는데 약간 거칠게 분쇄가 돼서 이게 이제 약간 바닥에 그 가루들이 가라앉는 그런 발리니즈 스타일 커피가 있고요. 그리고 정말 유명한 게 그거죠. 루왁 커피, 루왁 커피. 이건 뭐냐면 이 사양 고양이가 커피 생두를 먹고 큰일을 보면은 그 큰일 본 거에서 다시 그 생두를 꺼내서 씻어가지고 커피를 로스팅해서 마시는데 이게 굉장히 고급 커피고 굉장히 비쌉니다. 굉장히 구하기가 힘든 건데 소영님이 사양 고양이한테 먹여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이거를 일부러 먹은 게 아니라 이 사양 고양이들이 생두를 훔쳐 먹은 거예요. 옛날에 인도네시아가 네덜란드 식민지였을 때 보통 이제 커피 농장 주인들은 네덜란드 사람이고 이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고 싶은데 자기들이 마실 몫이 없으니까 그 고양이가 훔쳐갔다가 응가한 거를 씻어서 마시다 보니 이게 네덜란드 사람들이 보니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해가지고 마셔봤는데 어? 괜찮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유명해졌다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저도 마셔봤어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게 입이 고급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굉장히 고급 커피로 알려져 있고요. 미고랭이나 나시고랭 둘 다 좀 기름기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기름기 있는 음식을 먹고 나서 발리니즈 커피 한 잔 마시고 느글느글한 속을 좀 씻어내는 그런 느낌이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물론 스타벅스나 이런 다른 뭐 이런 서양식 커피숍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카페라떼, 뭐 카페 모카 이런 것도 스타일대로 다 마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이트라이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사실 별로 그런 걸 안 좋아해요, 이제.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크게 막 할 말은 없는데 사진을 보시면 이거는 세미냑 해변이거든요. 그래서 세미냑 해변 쿠션 이렇게 테이블 깔아놓고 바들을 해변에 운영하는 데가 있어서 이렇게 해질녘에 가서 이렇게 느긋하게 맥주 한잔 해도 좋고 책을 읽어도 좋고 친구랑 담소를 나눠도 좋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술 마시고 클럽 가고 그런 걸 잘 안 좋아해서 잘 모르지만 그런 걸 좋아하신 분들은 꾸타비치로 가셔야죠. 저는 대신에 주로 밤에 스파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스파는 워낙 많아요. 그냥 진짜 동네 마사지샵부터 시작해서 최고급 호텔 스파까지 가격대도 정말 다양하고요. 근데 이제 보통 그냥 만약에 관광지에 있는 동네 마사지샵을 가면 여러 서비스 다 합치고 뭐 꽃잎 목욕까지 해도 뭐 2-3만 원에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가성비가 좋아서 거의 매일 스파를 다녔네요. 친구랑 여행 간다면 몇 박 며칠을 잡아야 좋을까요? 사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다 합쳐서 6주를 발리에서 보냈지만 아직도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시간이 부족하니까 만약에 정말 최소한으로 3박 4일 정도 가도 정말 정신없이 바쁘게 보는 거는 가능할 것 같고 일주일 정도 발리에서 묵으면 이제 좀 더 여유로운 시간도 갖고 구경도 하고 충분히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자 혼자 가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소영님이 몇 달 살다 오고 싶다고 생활하기 좋은 환경이냐고 물어봤는데 생활하기 굉장히 편해요. 교통이라든지 쇼핑하기도 편하고 마트 같은 것도 가면 다 잘 돼 있고 아파트도 빌릴 수 있고 그런 진짜 호텔만 있는 게 아니라 집도 풀빌라 스타일로 많이 있어요.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몇 달 살면서 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애가 생기면 애 데리고 갈 생각도 있어요. 아까 말한 계단식 논이 쫙 보이는 그런
단독주택 같은 거를 빌려서 아이하고 들에서 놀면서 추억을 만들고 싶은 생각도 있고요. 또 흥미로운 거 하나가 뭐냐면은 발리는 적도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통 동남아 국가들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여름, 즉 뭐 6, 7, 8월이 우기거든요. 근데 발리는 적도 아래다 보니까 반대로 그때가 건기고요. 오히려 이제 뭐 한 11월, 12월, 1월이 그때가 우기입니다. 우리나라 여름에 너무 더워서 어디로 가고 싶은데 저 태국이나 이런 데 가면 너무 습하고 비 오고 그래서 별로거든요. 그때 딱 발리를 가면 좋죠. 그래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겨울에는 동남아, 태국 뭐 이쪽을 가시고 적도 위쪽으로 가시고 여름에는 적도 아래쪽을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발리를 여행으로 갈 때 정말 다양한 사람한테 추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가족여행을 가도 좋고요. 친구들끼리 놀러 가기에도 좋고요. 신혼여행으로 가도 좋아요. 섬 전체 곳곳에 사원이라든지 왕궁이라든지 산도 있고 호수도 있고 볼거리도 정말 많고 먹을 때도 많고 놀거리도 많고 나이트라이프도 많고 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저는 신혼여행을 이제 몰디브로 갔다 왔지만 몰디브 같은 곳은 사실 할 게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냥 쉬는 곳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제 내가 여행을 많이 안 다녀봤다, 그리고 나는 가만히 있는 것보다 많이 보고 싶다, 그런 분들한테 저는 발리를 좀 강추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혼자 여행하기에도 좋습니다.